자, 이번에는 오늘은 6단원이야? 6단원? 맞아요. 경량벡터 3분단. 6단원,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걸할 텐데, 무슨 벡터?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시점을 고정시킨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래. 뭘 했다고? 시점을 고정시켰어. 앞에서는 서로 같은 벡터였고 막 평행이동하면은 벡터들이 막 같은 게 여러 개 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벡터는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겠다고. 알겠어? 그랬을 때 이 평면상에 어떤 점 A가 있어. 이렇게 뭐가 있다고? A.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OA 벡터는 이제 요새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근데 시점이 고정됐기 때문에 OA 벡터는 이제 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얘들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 점 A의 위치 벡터. 알겠어? 시점이 고정이 되면 이제 벡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냐면 종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는 장점이 생기지. 시점이 고정되면. 이해돼 안 돼? 됐지? 어? 그래서 이걸 처음 A의 위치 벡터라 그래. 자,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어. 누가 있다고? B.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점 B의. 점 B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냐, 안 되냐? 알겠지? 그럼 위치 벡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는데, 이제 뭐야? 시점이 고정돼 있음으로 인해서 벡터를 가지고 뭐를?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어? 벡터를 가지고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 어떤 점? 벡터의 종점이지, 종점. 종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평면상에 점항, 점이랑 뭐랑 벡터랑 무슨 대응을 시켜버릴 수 있어? 이제 1대1 대응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시점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알겠지? 이러한 연료로 위치 벡터를 쓰는 거야. 시점을 고정시켜서. 알겠어? 우리가 앞에서는 뭐야? 벡터를 막 평행이동시키기도 하고 어떤 도형 안에서만 관찰하고 막 이랬었잖아. 얘들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벡터를 막 연산을 주고 그 연산의 결과에 그 점이 어딘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게 위치 벡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식들이 나오는데 내분점의 위치 벡터. 뭐의 위치 벡터? 내분점의 위치 벡터. 자, 뭐냐면 여기 이제 선분 AB가 있고 시점이 여기 이렇게 고정돼 있어. 시점이 고정돼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야? 점 A의 위치와 점 B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맞지? 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OA 벡터 했을 때 종점 A의 위치와 종점 B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벡터를 뭐라고 불러? A의 위치 벡터, B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점 A를 알려주는 위치 벡터다 이거야, 이 벡터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랬을 때 내가 저 쟤를 M 대 N으로, 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위치 벡터를 찾아보겠다고 지금. 알겠냐? 이 점의 위치 벡터. 이해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P라고 놨었을 때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 OP 벡터를 이 A와 B의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야.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봐봐. AP 벡터는 AP 벡터는 AB 벡터와 평행하지? 네. 맞니 안 맞니? 맞지? 자, 그런데 뭐라고 쓰면 돼? M 더하기 N분의 M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맞아요? M 더하기 N분의 M. 이해되는데 만약에 이게 3대 4였으면 AP 벡터는 AB 벡터의 7분의 3 아니야? 이해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내가 시점을 O로 바꿔버려. 뭐로 바꿔라고? O. 그럼 OP 벡터 빼기 OA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에 뭐라 쓸 수 있어?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쟤를 좀 정리를 하면 m 더하기 n분의 m ob 벡터 맞아요? 마이너스 m 더하기 n분의 m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고 쟤를 op 벡터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돼? m 더하기 n분의 맞지?
m 더하기 n 분의 m 오비 벡터 무슨 벡터? 오비 벡터 마이너스 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 5a 벡터지? 그럼 1에다가 이 새끼 빼면 돼? 맞아 안 맞아? 1에다가 이 새끼 빼면 되죠? 그럼 1을 마이너스 m 더하기 n분의 m을 하게 되면 m 더하기 n분의 얼마? n 이렇게 나왔나? 나오지? 그래서 플러스 n에 5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이해돼? 엄마한테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내가 A의 위치 벡터를 알고 B의 위치 벡터를 안다면 M 대 N에도 나는 요점의 위치 벡터도 주어진 A 벡터, B 벡터의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되냐 안 되냐까지. 되지? 이 공식 외우는 거 좀 이따가 쉽게 알려줄게. 어? 쉽게. 요게 이제 내분점의 위치 벡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분점의 위치 벡터. 자, 2번 외분점의 위치 벡터. 자, 이건 여기 역시 A, B가 있고 지금 A의 위치 벡터와 나는 B의 위치 벡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A, B를 M 대 N 외분하는 이 점의 위치 벡터를 이전의 위치 벡터를 A, B로 표현해 보겠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얘가 M 대 N이 되네. 맞아? 맞지? 그러면 AQ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된 거지? 맞아? 그치? 그럼 얼마 하면 돼? AB 벡터에 얼마? AB 벡터 얼마? 얼마? 얼마 하면 돼? 여긴 M 빼기 N이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이게 더 편하지? AQ 벡터에다 몇 배 하면 AB 벡터 돼? AQ에다가 몇 배 하면 얘 돼? M분의 N-N이지 N이지 얘들아? 네. 맞아? 그럼 이걸 옆으로 넘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N-N분의 M이라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네. 돼요 안 돼요? 네. 되지? 그럼 여기서 시점 바꾸기 5로 바꿔버려. 그럼 5Q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는 이해하니? M-N분의 M에 5B 벡터 빼기 5A 벡터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러면 5Q 벡터는 M-N분의 M 5B 벡터지? 인정?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돼? 맞지?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분의 m 빼면 돼? 아, 그럼 얼마 나와 이거? m 마이너스 n 분의 빼기 n 이런 거 나왔나? 나오지? 그럼 빼기 n에 5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또 뭘 한 거야? 내가 a의 위치 벡터를 알고 b의 위치 벡터를 알 때 어떤 도형에 요렇게 n 대 n이라는 이 외분점에 그지? 이 위치 벡터를 내가 주어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다고. 이해돼? 이건 유도한 거야? 알겠지? 다시. 자, 내분점의 위치 벡터 어떻게 유도했어? a, b 이렇게 있고 여기 5가 있지? 그죠? 이게 n 대 n이라고. 됐어? 뭐 어떻게 한 거야? AP 벡터는 AB 벡터의 몇 배? AP 벡터는 AB 벡터의 M 플러스 N분의 M배. 돼, 안 돼? 요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야? 내가 시점을 열로 고정시켰잖아. 그러니 이걸 시점 바꾸기를 통해서 O로 바꿔주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이해 돼요? AB 벡터를 시점을 O로 바꿔봐. 시점 바꾸기 해봐. 뭐야? 시점 5로 쓰면 5B부터야? 5A부터야? B. 그렇지. 5B 벡터 빼기 5A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들아? 네. 잘하네. 그래서 얘는 5B 벡터 빼기 5A 벡터 하면 되지. 그죠? 얘는 안 덥냐? 더워요. 5B 벡터 빼기 5A 벡터 하면 되지. 돼야 안 돼요? 그래 놓고 5B 벡터 정리하면 요식 나온다고. 유도나 한 번씩 해보라고 집에 가서.
그래도 1로 가정 안 나오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의 위치 벡터. 여기 A의 위치 벡터가 있고 여기 B의 위치 벡터가 있잖아. 맞아? 그랬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이해돼? 요점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겠다고. B 벡터로. 알겠지? 그러면 또 AB 벡터는 누구 벡터? AQ 벡터. AB 벡터는, 그지? 짧은 게 더 익숙하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M분의 M-M배지. 돼야 안 돼요? 네. M분의 M-M배.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래서 요 새끼를 원래 넘긴 거지. 이해되네? 넘긴 이유가 뭐야? OQ는 하고 정리하려고. 이 새끼의 위치를 다 찾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알겠죠? 넘겼어. 그래서 AQ 벡터는 M-N분의 MAB 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 놓고 뺄셈 벡터로. OQ 벡터 빼기 OA 벡터.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인정해 안 돼? 인정하지? 그래 놓고 OQ 벡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어? 야, 그 음료수 마셨더니 갑자기 배가 졸라 아픈데? 못 탔어, 시대. 솔직히 얘기해 빨리. 모르겠다. 너 시대하고 나 잔소리 좀 했다고. 너 여자친구 내가 뭐 얘기했다고 내가 음료수 뺏어 먹을 거 알고 내가 거기다가 설사약한 거 아니야, 시대 새끼야?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 맞지? 오정원 그렇게 안 봤는데 시대. 어? 아니요. 어, 너무 아픈데 갑자기. 이해했어요? 매운 거 제가 알려주고 잠깐 갔다 올게. 자, 옛날에 우리 옛날에 야, 여기 A라는 점 X1이 있었지 얘들아. 그리고 B라는 점 X2가 있을 때 AB를 M 대 N 내분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지? AB를 M 대 N 맞지?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이? AB를 M 대 N 그지? 외분도 마찬가지야. AB를 M 대 N 이렇게. 알겠지? 쓰고 내분점은 무슨 모드라 그랬어 내가 옛날에? 그렇지. 그럼 M 더하기 N분의야? 맞아? M-A. 외분점은 뭐야? M-A. L 빼기 N분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 놓고 요쪽부터 곱하라 했어 안 했어? 네. 했지? 그러니 쟤는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 인정해 안 해? 네.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는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 됐어 안 됐어? 하는 패턴이 똑같다고. 다시 봐. AB를 M 대 N이지. 그러면 AB를 M 대 N 이렇게 쓰고 내분점이야? 무슨 분점? 내분점은 둘이 더하라고. M 더하기 N이지. 그럼 이쪽부터 곱하니까 M의 무슨 벡터? OB 벡터 더하기 M의 무슨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외우는 거 어렵지 않지? 예.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여기도 마찬가지. AB를 M 대 N 외분 하는 벡터. 뺄셈 모드라고. 무슨 모드? 뺄셈. M 빼기 N 분의. 그지? M의 무슨 벡터? OB 벡터 마이너스 M의 O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부터 곱한다고. 이쪽부터 외분점 외분점. 알았어? 네. 오케이.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이런 정리해와. 네. 이런 정리해오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정리 한 번도 안 하지?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정리 다 했다. 손 들어봐. 다 했다. 이미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자, 뭐 하냐?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봐봐. 지금 선생님이랑 뭐 했지? 내분점 위치 벡터 했지, 얘들아? 네. 내분점 위치 벡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뭐 했어? 내분점. 그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했어.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배웠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OP 벡터는 T의 OA 벡터 더하기 1-T의 OB 벡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개수의 합이 얼마면? 1. 그렇지. 저 개수의 합이 1이면 누가?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 얘기 했지. 잘 봐 지금부터. 자, OP 벡터는 방금 내분점의 위치 벡터 M 더하기 N분의, 맞아요? M의 OB 벡터 더하기 M의 OA 벡터.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이렇게 썼지? 썼지? 잘 보세요. 개수 얼마야?
m 더하기 n분의 m이지? 계속 얼마야? m 더하기 n분의 n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이 계수합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그치? 계수합으로 나눠져 있으면 계수의 합이 1이 돼버리지? 네. 맞아 안 맞아? 이 계수와 이 계수의 합으로 분모를 나눠버리면 전체를 5b벡터의 계수와 5a벡터의 계수합이 1이 돼버리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수합이 뭐가 된다고? 1. 그렇지. 계수합이 1이 되니까 뭐라? A랑 B랑 P는 일직선상에 있지? 네. 그건 확실히 안 해. 확실히 알겠지? 근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알아야 돼, 지금부터?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돼, AB에 대해서. 알겠어? 그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앞에서부터 BA. 이렇게 읽어. BA를 N 대 N.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돼. 알겠어? 다시. BA를 N 대 M. 알겠어? 아니면 AB를 N 대 M. 이렇게 읽든지. 뭔지 알겠지?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AB를 N 대 M. 이렇게 읽든지 BA를 N 대 M.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연습. 자, OA 벡터에 더하기 E OB 벡터야. 자, 3으로 나눠져 있어. 그럼 계수합이 1 맞아? 네. 계수합이 1 맞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AB를 2 대 1 내분점. 이해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 O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형을 알려줬다고 이렇게. 알겠지? 도형을 알려줬을 때 AB를 2 대 1 내분점. AB를 2 대 1 내분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연산 결과의 종점의 위치 벡터라고. 이해돼 안 돼? 이걸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지금. 뭔지 알겠지? 왜? 다시 오세요. 자, 5Q 벡터는 외분점이야? M마이, 오정호 나 따라와 있다가 이 새끼야. M-N에 M의 5B 벡터, 마이너스 N의 5A 벡터면 아까 몇 대 몇 외분점이었어? AB를 N 대 M이지? 네. 얘도 보면 이 계수의 합으로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어. 네. 그러니 ABQ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네. 이해돼 안 돼? 네. ABQ는 일직선상에 있어. 알겠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 뭐를? BA를 N 대 M 외분점이야.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알겠어? BA를 N 대 M 외분점. 아까 어떻게 했지? AB를 N 대 M 외분한 거 같잖아. 맞아 안 맞아?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BA를 N 대 M 외분점이라고. 이해돼 안 돼? 네. 근데 뺄셈보다는 덧셈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알겠어? 어, 봐. 우리 아까 이런 문제 있었지?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아까 3이었어. 여기가 1이었지? 네. 맞아. 여기가 F 프라임이었고 여기가 F였어. 인정해야 해. 예요. 인정하지. 어? 아까 얘랑 얘랑 그지? 이렇게 더했었던 거지, 얘들아.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OP 벡터 더하기 OF 벡터가 2라는 거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자, 지금 아예 설명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자꾸 배가 아파가지고 봐봐.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네가 저 새끼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OA 벡터에 E OB 벡터야. 쟤를 보는 순간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3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럼 3 보상해야지. 그러면 이 벡터의 연산 결과가 잘 보이지? 네. 위치가 잘 보인다고. 그리고 실제 3으로 나눌 때는 그 위치가 잘 관찰될 때 3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돼? 3으로 나누고 나면 뭐 A, B를 2대1 내분점이거든. 이해돼 안 돼? 계속 합으로 나눠보러 해야 돼. 계수합으로 나누는데 그 위치가 잘 보일 때 나누는 거야. 알겠어?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들을 준단 말이야. 그 도형을 딱 줬는데 이 새끼에 뭘, 이 새끼를 가지고 뭘 하래. 뭘 하는데 3으로 나눌 때는 왜 나눈다고? 이 벡터의 종점의 위치가 잘 관찰될 때. 알겠어? 네. 되지? 그럼 봐봐. 이게 OP, OF인데 봐봐. OP, OF인데 쟤를 뭐로 나눠버리면? 2로 나눠버리면 뭐야 이 새끼가? 내분점.
PF를 1대1 내분점이지. PF를 1대1 내분점이니까 그 위치가 잘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인다고. 이해해야 해.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같아요. 그럼 요렇게 이어놓은 거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새끼가 2가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거리합이 얼마니까? 6이니까 4.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 거 오늘 하는 거. 알겠니? 알겠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문제에서 내분점, 외분점 막 이런 거 보면 기본 벡터 설정하라 그랬잖아. 기본 벡터를 설정을 해서 나머지 점들이 뭐라라고? 그 기본 벡터로 표현되는 거라 그랬잖아. 당연히 문제에 내분점, 외분점이 존재하니까 나머지 점들을 이 내분점의 위치 벡터, 외분점의 위치 벡터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알겠지? 그래, 그럼 점들을 표현해주고 아까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었지? 맞아 안 맞아? 아까 거는 기본 벡터로 어떤 점들을 표현할 게 없었잖아 사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까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었지 얘들아? 네. 그치? 근데 양끝점이 기본 벡터 위에 있었잖아. 알겠어? 근데 나중 되면은 이 양끝점이 기본 벡터 위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런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로 바꿔치기 해야 되거든. 이해가 안 돼. 알겠어? 그런데도 되게 많이 이용되는 거야? 어. 됐지? 좀 쉬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쉬었다가 따라오네. 얇아, 힘들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이번에는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어. 뭐가 있다고? 삼각형 ABC. 삼각형 외부에 시점을 여기다가 고정시켰어. 알겠지? 시점을 여기다가 고정시켰어. 그랬을 때 이 점 A의 위치 벡터, 점 B의 위치 벡터, 점 C의 위치 벡터를 안다 이거야. 알겠지?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뭐 멍게 중심이 있어. 멍게 중심이 있지? 지금 하는 거는 이 새끼의 위치 벡터를 ABC의 위치 벡터로 표현해보겠다고. 알겠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내리고 2등분 해야 해. 해요. 그럼 이 새끼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새끼 뭐라 쓰면 돼? 이 새끼는 할만하지 않아? 지금 B의 위치 벡터랑 C의 위치 벡터 알아 몰라? 그리고 중점 아니야? 중점 몇 대면 내분점이야? 1대1 내분점이지? 그러니까 BC를 몇 대면? 1대1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러면 2분의 뭐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C. OC 벡터 맞아요? OB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 요거 보여 요거? 요거 보이지? 요 새끼하고 요 새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몇 대면? 2대 1 내분점이야? 되는데 여기를 D라 놓자. 뭐라 놓자고? D. D. 그러면 3분의 A, D를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게 OG 벡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얘는 지금 OD 벡터지? 알겠어? 네. 어? 그럼 오지 벡터는 뭐라 쓸 수 있니? 오지 3분의 그렇지 3분의 OD 2배의 OD OD 벡터 더하기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요 2는 아니 OD 벡터는 누구야? 얘네매 여기다 소혹 집어넣어. 소혹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 3분의 OC OB OA지? 순서 바꿨을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그랬더니 니네가 봤던 공식과 똑같지? 돼야 안 돼요? 이해돼? 됐죠? 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뭘 알고 있으면 자, OA 벡터 문제에서 OB 벡터 OC 벡터에 뭘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크기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 그랬을 때 뭐야? 이걸 3으로 나누면 3을 보상해주고 이 새끼가 무슨 벡터다? 오지 벡터다. 이 연산 결과의 종점이 시점을 5로 하고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거꾸로 잡아채야 돼. 이해돼 안 돼? 얘도 언제 하겠어? G의 위치가 보일 때 하겠지 이렇게. 이해돼 안 돼? 연습인지 알겠어?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하나만 더 하자. 1번.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시점을 삼각형 밖으로 놓친 애가
이번에 삼각형의 한 꼭지점으로도 묶게. 뭐로 둔다고? 꼭지점. 꼭지점. 자, G인데 A, B, C야.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얘가 시점이야. 뭔 소리 알겠니? 얘가 시점이라고. 여기 고정된 거야.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시점인 거야 지금. 이해돼? 그랬을 때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위치 벡터를 아는 거지 지금. 이해돼? 위치 벡터 알잖아. 되지? 그러면 AG 벡터는 뭐라 쓰면 돼? 3분의 똑같아. 3분의 AA 벡터 인정해야 돼. 쟤나 똑같다고. OA 벡터인데 O가 A로 바뀐 거야. 그럼 AA 벡터라고 인정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쓰고 나면 AA 벡터가 무슨 벡터야? 0 벡터지? 그럼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 알겠어? 이거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시점일 때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표현법이야.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돼? 이건 뭐랑 비슷한 것 같아? 아까 3점 일직선상에 있을 때 시점이 밖에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과 시점이 그 세 점 중에 하나였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지? 그것처럼 무게중심 벡터는 시점이 뭐였을 때, 삼각형이 한 꼭지점일 때랑 시점이 밖에 있을 때랑 좀 달라. 알겠지? 왜 따로 해줬냐면 이거 봐. 이 계수 합이 이 합으로 나눠진 게 익숙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2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3으로 나눠져 있다면 무게중심 벡터라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문제 좀 풀자. 자, 유형 1번에 396번. 자, A, B, 여기 C고 이렇게 있고 AB를 2대 3. AB를 몇 대면 2대 3으로 내분하는 게 Q고. 알겠어? CP, 이거 P네, P. 그죠? P고, C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지? AQ 벡터를 CA 벡터와 CB 벡터로 표현하래. 그니까, 요 벡터지, 요 벡터. 맞지? 요 벡터와 요 벡터야. 됐어? 요게 지금 뭔 거야? AB의 위치 벡터고, 시점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돼? 시점이 여기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이 벡터를, 누구 벡터를? 이 벡터를 뭐 갖고 표현해봐라? AB라 요 기본 벡터로 표현해보라고. 이해되냐 안되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응. 어떻게 하면 돼? 얘기해봐. 이거 한 다음에 PC에서 어떻게 하면 돼? 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선생님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거 봐. 이백 얘랑 얘도 표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요 벡터를 얘와 얘로 표현하래? 바로 표현이 안 되지 지금. 좀 돌아다녀줘. 어떻게 돌아다니면 돼?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지? 네. 요건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벡터에 실수 배하면 돼? 네. 맞아 안 맞아? 네. 요 벡터에 실수 빼면 요 새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요 새끼 알면 거꾸로 요 새끼 알아 몰라? 거꾸로 이 새끼는 이 새끼 거꾸로라고 몇 벡터라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아니까 몇 대면 내분점 벡터. 네. 이대로 내분점 벡터 쓰면 되지.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네. 그죠? 그러면 일단 요 벡터는 뭐라 쓰면 돼? 요 벡터는 A. 이쪽이 A야 이쪽이 A야? 오른쪽. 이게 A야? 이게 A 벡터고 B 벡터니까 쟤는 빼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 쓸 수 있니 언니? 이해 돼? 빼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 쓸 수 있지? 그러면 요만큼은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5분의 2의 A 벡터 더하기 5분의 2의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 벡터는 빼기 A 벡터지? 빼기 A 벡터지? 그럼 PC를 몇 대면? 2대1. PC를 2대1 내분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3분의 2C야? 맞아? 네. 더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3분의 2에 C가 뭐야? 이거지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해? 얘를 시적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러면 뭐야? 빼기 A 벡터야? 인정해? 더하기 P는 뭐야? 이거지 이거? 맞아? 그래? 그럼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A 벡터 더하기 5분의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2 벡터야? 맞지? 마이너스 5분의 12. 그럼 3분의 5분의 12 하면 5분의 4 맞아? 5분의 4.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A 벡터 인정해? 맞아? 그 다음에 15분의 얼마? 6 B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약분의 3으로 3으로 약분의 5분의 2 벡터 뭐야 이거? 이거 맞냐 근데? 3분 15분의 2 벡터 아니야? 네. 맞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어? 네. 아,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게 봐봐. 자 이게 A 벡터고 이렇게 이게 B 벡터래. 이게 2대 3이었지? 맞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래? 이게 이게 1대 2였나? 이해되지? 자 요렇게 해도 돼. 요 벡터 금방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나? 맞냐? 어. 되지? 그러면 요 벡터는 A, B를 몇 대면 2대 3 내분점이지? 네. 그러면 5분의 얼마? 5분의 2. 5분의 2 B니까 B 벡터야? 더하기 3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저게 저 벡터지? 그러면 요 벡터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요 벡터 요 벡터 실수배지? 네. 맞아.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 되지? 돼요? 문제에서 원한 게 요 벡터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 빼기 여기서부터 빼기 a 더하기 얘 하면 되는데 뭔만지 알겠어? 빼기 a 더하기 얘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둘 다 해봐.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이제 자유잖아. 이게 이해돼? 아까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이 벡터를 내가 표현하고 요새 이렇게 실수배에서 요걸로 바꿔치겠지.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이용해서 내분점 벡터 이용한 거라고. 알겠어? 근데 지금은 뭐 한 거야? 지금은 요 벡터를 구했고 내가 그 벡터 실수배해서 요 벡터를 표현했지. 이 벡터를 표현하고 너 더하기 너 하면 이 벡터 나오지. 이해되는데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론 검토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98번 평면 위에 네 점 ABCD가 있는데 그 네 점 ABCD가 뭔 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이래지 얘들아. ABCD 이렇게 있대. 여기 어딘가 시점이 있어. ABCD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라 그런 거지? 맞아? 그러면 ABCD의 위치 벡터니까 시점은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얘들 아무데나 찍어. 시점 한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이게 B 벡터 인정? 네. 이게 무슨 벡터? 네. A 벡터. 이게 무슨 벡터? C 벡터. 이게 무슨 벡터? D 벡터. 그지? 그런데 누구를? 얘를. 그지? 나머지 세 개로 표현해라 이거지? 근데 이게 평행사변형이래지? 뭐 하면 돼? 그런 거 말고 벡터로 표현해야지 일단. 그지? 평행사변형이니까 뭐야? 얘랑 얘랑 같은 벡터지? 이해도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AB 벡터는 CD 벡터. 됐어 안 됐어? 또는 AD 벡터는 BC 벡터랑 같은 거 맞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 뭐만 하면 돼 내가 지금부터? 시점을 O로 바꾸면 되지. 뺄셈 벡터 이용해서. BC. 뭐가? BC 아니에요. BC. 잘했어? 돼요? DC 이거여야지. 참 AB 벡터 이거고 DC 벡터 이렇게 같은 거지. 방향도 같아야지. 그럼 이제 시점 바꿔. 그럼 OB 벡터야 맞니? OA 벡터. 그럼
OC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OB 벡터가 B 벡터지? 그지? 그럼 OC 벡터는 뭐야? OC 벡터는 C 벡터야? OD 벡터는 빼기 D 벡터? 네. 넘어오니까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됐어요. 그 옆에 거에도 똑같다. 자, 됐고. 400번. 자, 여기가 O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자, 여기 중점 잡았고, 여기 중점 잡았고, 그랬을 때 요렇게 요렇게 이어놨고 여기 G래요. 알겠지? 네. 그랬을 때 GB 벡터야. 무슨 벡터? GB 벡터. GB 벡터를 뭐로 표현하라는 거야? X의 A 벡터에 Y의 B 벡터로 표현하래. 뭘 줬어? 이게 A 벡터래지 얘들아? 맞니 안 맞니? 이게 B 벡터래. 내가 하고 싶은 건 요 벡터인 거지? 이해되는데? 그치? 요 벡터를 뭐로 표현하라고? 저걸로 표현하래. 맞지? 그런데 우리는 요 벡터를 알잖아, 이제. 이게 무게중심 아니니? 네. 그러면 OG 벡터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OG 벡터는? OG 벡터는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 쓰면 되겠어? 아까 했잖아. 시점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이렇게 쓴다 그랬지? 3분의 너 더하기 너 하면 200타야. 이해되는데? 네. 선생님, 정말 그래요? 봐봐. 새로운 걸 좀 보여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게중심 벡터인지 확인해보자고 지금부터. 3분의 A벡터 더하기 200타가 이거 봐봐. 너네들한테 익숙해져야 되는 거 1하고 1이야. 알겠지? 그럼 이걸로 남아주면 여기 2가 되지? 네. 그럼 여기 2 보상하면 되지? 네. 얘네? 그럼 얘는 무슨 벡터가 돼? 얘는 내분. A벡터, B벡터의 종점을 1대1로 내분한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를 1대1로 내분하면 요게 중점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 벡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2개 1이지 얘들아? 네. 그럼 몇 배 했어? 3분의 2배니까 요 벡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무게중심 벡터 맞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외워야 돼. 알겠지? 3분의 그래서 어찌됐든 OG 벡터는 OG 벡터는 3분의 얼마라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그치? 그러면 네. 이제 이 벡터는 표현하는 건 1도 아니지? 이거 알았잖아 이거. 네. 네. 어떻게 가면 돼? 저거. 여기서 1, 2 갔다가 1, 2 더해버리면 네.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3분의 얼마?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해버리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03번.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게 평행사변형이래. 무슨 사변형? 이걸 A벡터라 그랬고 얘를 B벡터라 그랬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어. 그랬을 때 GH벡터 이 새끼의 GH벡터를 AB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누가 해볼까? 재은이 해보자. 재은이 전략이 뭐야? 이 벡터를 표현하래. 문제에서 주어진 건 얘를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를 기본 벡터로 줬고 이 벡터를 기본 벡터로 준 거야. 그지? 어떻게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되는 점들이 있잖아. 맞아요? 점들을 주어진 벡터로 다 표현하면 되지? 그지? 요걸 시점으로 하는. 그런데 이 G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니야? 맞아요. 내가 요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게 요 새끼가 없지, 기본 벡터로. 그치? 그리고 내가 요 새끼의 무게중심 벡터인 요 새끼도 기본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도 요 새끼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사변형이래? 아, 네.
근데 그럼 이 새끼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아니냐?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요 벡터는 이제 몰았으면 돼. 얘를 시점으로 하는 거잖아. 3분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네. 이해돼? 그럼 3분의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쓰면 돼? 돼 안 돼요? 되지? 네. 그럼 이 새끼는 몰았으면 돼. 이 새끼는 3분의 뭐? 얘는 A벡터 더하기 EB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GH벡터는 어떻게 쓸래? 이거 더하기 이거 써버리면 되지 그냥. 맞아 안 맞아? 아니면 그냥 뺄셈벡터로 바꿔버리든지 OH-OG벡터 이렇게 써버리든지.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네.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여기서 이거 빼든지 이거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가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 알겠느냐? 네. 지금은 문제에서 다 뭘 던져주고 있니? 기본 벡터를 던져주고 있지? 네. 어? 다 기본 벡터 설정해준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됐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좀 어려운데. 자, 벡터의 자취라고 하자. 뭐라 하자고? 벡터의 자취. 자, 읽어보세요. 개만 설명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것보다는 설명하고 가자. OP 벡터는 T의 OA 벡터 더하기 1-T의 OB 벡터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못 써놓은 거야 선생님이. 못 써놓은 거야. 그렇지. ABC가 일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을 써놓은 거지? 네. 맞지? 자, 그래놓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치자고. 알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라고. 아까 됐어 안 됐어? 주어진 상태야. 이게 그림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P의 자취가 지금 이 선상에 있는 거지? 네. T는 변할 거 아니야? P의 자취가 이 선상에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T값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P의 위치를 찾겠다고. 알겠어?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그러면 만약이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알겠지? 그러면 OA벡터지? OP벡터가 그대로 OA벡터지? P가 저기 있다면 그럼 OP벡터가 OA벡터가 되려면 이때 T는 얼마야? 1이면 되네? 이해돼 안 돼? 그럼 T는 1일 때 P가 여기 있는 거야? 네. 되지?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T는 얼마야 이때? 0이지? 0. 이해돼 안 돼? 잘 들어? T가 1일 때 여기지? T가 0일 때 여기지? 얘들 네. 여기는 요 가운데 나는 t가 0과 1 사이인 거야. 네. 이게 증가하는 거야. t가 음수면은 t가 음수면 요 선상에 있어. 얘들 t가 0과 1 사이면 요 선상에 있는 거고 t가 1보다 크면 요 선상에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네. 되지? 네. 자, 요런 거 하겠다고 벡터의 자취. 근데 벡터 자체 문제 중에 404번 봐봐. 404번처럼 ETA 벡터는 EP벡터 맞아? OP벡터는? OP벡터 더하기 PC벡터는 BC벡터래.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 다시 봐봐. 평면 위의 점P와 삼각형 ABC래잖아. 점P와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관계식을 줘놓고 삼각형이 있지? 이 삼각형하고 점P의 위치관계를 찾는 거야. 뭘 찾는 거라고? 위치관계. 그걸 이렇게 식으로 준 거라고. 알겠지? 이런 거 할 때는 첫 번째로 뭐 통일하라? 1번 시점 통일해야 돼. 알겠죠? 시점 통일은 뭘로 하고 싶어? 여긴 다 P로 통일돼 있잖아. 그럼 쟤를 다 P로 바꿔. 알겠어? 자, 그래서 시점 통일은 점P. 알겠지? 또는 뭐라고? 얘가 어려울 때가 있어. 알겠지? P로 통일했다가 어려울 때가 있으면 ABC 중 하나. 뭐 중 하나? ABC 중 하나로 시점을 통일한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됐지? 어? 나 둘 다 해줘볼 테니까 봐봐. 뭐로 통일하자고? 첫 번째는? P로 통일하자고. 그러면 EPA 벡터 더하기 O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는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PC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네? 맞아? 그러면 PA 벡터
EPA 벡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PB 벡터지? 6PB, 네. 그럼 마이너스 3P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P가 어디 있는지 보여? P가 어디 있는지 보여? 이게 어떤 식이야? PA 벡터랑 PB 벡터의 실수배한 거 아니야? 그런데 P를 공유하고 있지. 이게 뭐야? 한 직선에 있기 위한 조건인데 직선 위에 한 점이 이번에 시점인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P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일단 A가 있고 B가 있는데 P가 어디 있는데 PB 벡터에다가 3배한 게 PB 벡터에다가 3배했지. 그럼 3배 늘어나잖아. 3배 늘어났는데 빼기 달리지. 그럼 1, 2가지. 이해되는데 그게 누구야? A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PB 벡터에다가 E 벡터에다가 3배 늘렸지. 그리고 빼기 단계 이 새끼다 이거지. 그런 얘기잖아. 네. 그럼 1대 얼마야? 아, 3이지.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C는 어딘가 있겠잖아. 그럼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P는 누구의? A, B의 3대 내분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P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식 자체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가 맞아요. 읽어보자. CAP 누구? CAP 이면적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 누구? CBP? CBP는 이면적이야? 네. 면적비 몇 대 몇이야? 3대 1. 3대 1 보여? 알겠니? 네. 자 이번에는 뭐로 해보자. 뭐로? ABC. 그렇죠. ABC 중에 뭘로 할래? 사람이면 B로 하는 거야? 얘는 안 바꿔도 되잖아.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지? 그래서 또 다른 풀이를 보자고. 두 번째 그럼 B로 해봐. EBA 맞아? 맞아. 마이너스 EBP 인정해? 네 맞지? 더하기 O 마이너스 OBP 인정해? 안 해? 역벡터로 바꿔버린 거야? 네 시점을 B로 하니까 얘는 그냥 빼기 OBP 하면 되지. 쟤는? 플러스 BC 마이너스 BP 이해돼? 얘가 뭐 BC 벡터랑 같은 거지? 죽어? 이해돼? 네. 그러면 EBA 벡터 맞아? 네. EBA 벡터는 이건 얼마야? 8. 막 8. 넘어가면 8 BP 벡터야? 맞아? 맞냐 안 맞니? 맞아요. 그러면 BA 벡터는 4. 4 BP 벡터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또 시점이 B인 거고 ABP는 일직선상에 다 똑같이 나오지? 맞아요? 네. 그럼 A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BP 벡터 4배 한 거지? BP 벡터 그럼 여기 P가 있는데 이 새끼 몇 배 한 거? 네. 4배 한 게 1, 2 한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 1대 3이지? 아. 똑같이 나왔나? 맞아요. 알겠어? 응. 둘 다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하나만 알려줬어. 옛날에는 이걸로만 알려줬어 선생님이. 왜? 얘로 안 되는 새끼가 있거든. 얘네 얘로 해석하기가 너네가 힘든 새끼가 있어서 얘로만 했는데 작년 20번 문제가 얘로도 풀리기는 해. 알겠어? 얘로도 풀리긴 하는데 얘가 좀 더 빠르더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로 푼다고. 얘로 안 되는 새끼가 있어. 근데 안 되면 저걸로 풀어야 되거든. 이제 되지? 나중에 볼 거야. 로그인해서. 로그인이 뭐야? 선생님 수능 교재야? 하나 더 풀 거야. 자 406번 몇 번? 406번. 자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는 AB 벡터래. AB 벡터. 자 이렇게 있어. 옳은 거 찾으란다. 뭐 할 거야 또? 뭐 할래? 시점. 시점. 시점 뭘로 할까? 그냥 B로 P로 할까? 네. 그럼 쟤는 PB 벡터 빼기 P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PB 죽어요? 네. 그럼 PC 벡터는 마이너스 PA 벡터야? 기억 맞죠? 그럼 C하고 A 이렇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PC 벡터를 몇 배 한 게? 두 배. 그럼 PC 벡터를 두 배 해서 방향 바꾼 게 PA 벡터이잖아. 네. 1대 2 맞아? 네. 그럼 B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럼 PC는 빼기 EPA 맞지? 네. 이해돼? 네. 네.
기억이 요거였었다. 20번 문제. 그다음에 니은 점피는 AC를 몇 대면? 2대1. 점피는 AC를 2대1 맞아 안 맞아? 네. AC를 2대1 맞았어? 네. PAB, PBC. PAB, PBC. 2대1 맞아? 1대2 틀렸네? 네. 근데 답이 BC가요. 2대1로 돼야 되잖아. 1대2가 아니야. 잘못했네 이거. 그죠? PA를 두 배 한 게 PC 아니야? 피에이를 빼기 두 배 한 게, 그지? 네. 그럼 피가 여기 있고 이게 1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니은 틀리고 디귿이 참이네? 네. 됐어요? 네. 나 좀 봐봐. 봐봐. 지금은 다 정리가 되는 게 지금 푼 게 다 이렇게 뭐로 정리됐니? 한직선 위에 있다고 정리가 됐지? 네. 맞아요? 한직선에 있다라고 정리가 됐어? 맞니 안 맞니? 네. 네. 맞지? 어. 그런데 자, PA 벡터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 만약에 EPA 벡터는 3배의 PC 벡터 더하기 EPB 벡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때도 있어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일직선상이 아니지 지금?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10으로 바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시킨 거대로 하는 거야. 뭐야? 이 개수합으로 뭐 해버려? 이 개수합으로 나눠버려. 5 보상하면 되지? 네. 그래놓고 요 새끼를 PD 벡터라구나. 뭐라고? PD 벡터. 그럼 PA 벡터는 2분의 1 P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돼요. 되지? 그리고 나서 이 D는 그럼 뭐야? D는 해석해 빨리. D는 선부, 아니 밖에 CB를 2대 3 내분점이지. CB를 2대 3 내분점. 그러니까 여기가 C고 여기가 B인데 2대 3 내분점. 이게 D란 말이야. 이해 안 돼? 그럼 C점 P가 어딘가 있을 때 이걸 의미하는 거지. 이해 안 돼?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P를 앞에다 찍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뭐래? PD 벡터를 반으로 한 게 PA 벡터라며. 맞아 안 맞아? PD 벡터를 반으로 한 게 PA. 여기 아니야 그러면?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돼? 됐어? 그럼 요 삼각형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P에 위치할 수 있는 거지. 삼각형에 대해서 2대 3으로 내분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요 길이 두 배에 점면 항상 P가 있다 이거지.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이해가 안 돼? 엄마인지 알겠냐? 저렇게 네. 정리될 때도 있다고.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써있어. 어떻게 할 거야? 외분점보다는 내분점이 더 편해요? 네, 알겠지? 넘겨요. 넘겨. 그러면 5PB 벡터는 뭐라 쓰면 돼? 3PA 벡터 이렇게 쓰면 되지? 그걸 4로 나눠. 그렇지. 이 새끼를 뭐로 나눠? 4로 나누고 4. 네. 5분의 4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새끼를 PD 벡터라고 하고 그러면 AC를 1대 3 내분점이지. 맞아? 맞아요. AC를 1대 3 내분점이 D인 거고 P가 어딘가 있어서 이게 PD 벡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멀리 좀 찍자. 이게 PD 벡터지. 맞아? 그럼 PD 벡터에 뭐 한 개? 5분의 4 한 개. 맞아? 그게 PB 벡터인 거지? 네. 그럼 여기쯤 있어? 맞아? 네. 5분의 4니까 1대 4야?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알겠냐? 네. 됐지? 네. 유형 3번까지 풀어오고 오답해와. 그리고 쌍곡선 프린트 안 받아간 사람 받아가서 풀어갖고 다음 시간까지 와. 네.